지금 변창훈 교수님이 오셨네요. 박수 한번 쳐드리죠. 늦게 오신다고. 예,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정신없이 뭐 숙제하고 강의 듣고 학점 따기에 반비 이렇게 어영부영 보낸 것 같은데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그 실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이렇게 접목되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를 교육에서 오는 그 성과 이런 걸 느꼈을 때 또 한 번 교수님께 감사를 받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. 또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안에서 볼 때 몰랐던 세종대학, 서울대학원이 나라의 그 발전되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자신도 느꼈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그 사회적으로 많은 왕도 활동을 해줬을 때 또한 그 흥미도 느꼈습니다. 모쪼록 우리 그 재학생 여러분들도 뭐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입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학위 따는 거에 어떤 그 학교 생활이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인적 그 내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더더욱 그 개인의 어떤 실생활에 그 영향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부탁드리겠고 제가 뭐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뭐 준비된 그 내용을 얻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